끝났다. 네. 그럼 혼란 마커도 다 제거된. 그리고 이제 밤에서 끝났으면은 날짜까지 다음 날로 가겠죠.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증언부터 해서 다시 처음부터 다시 네. 시작하는 그런 식으로 되고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승리 조건을 따지는데 매번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이 모닝이랑 미드데이 때 넘어갈 때는 두 지역이 남군이 있느냐 점령했느냐 안 했느냐로 승리 조건 따져요. 그리고 애프터눈이 되면 이것뿐만 아니라 별 두 개짜리 지역만 뺏겨도 이제 남군이 이기고요. 3일째가 됐는데도 그렇게 땅을 뺏지 못했다면 무조건 북군이 승리하는 거죠.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나이트는 전투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3일째 애프터눈이 끝나면 거의 뭐 끝났다고 보면 되죠. 북군이 남군이 여기 이렇게 있고 북군이 이렇게 있었다 전투를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이제 오더를 받아서 오더를 받으면 여기 뭐 오더를 이렇게 놨겠죠. 오더 리스크 써고 돌격을 해서 일로 두 명이 넘어올 수 있어요. 길이 아니 그 길이 아니어서도 그렇지만 적이 있는 지역에 올 때는 최대 두 개가 올 수 있어요. 근데 혹시라도 그 더블 오더를 썼다. 네. 이렇게 더블 오더를 쓰게 되면 두 개씩 넣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네 개까지 한 번에 넘어올 수 있죠. 아니면 여기다 놓고 유닛이 뭐 이렇게 이렇게 있었었다. 그러면 더블 오더를 쓰고 이쪽 두 개, 이쪽 두 개도 여기에 인접한 거 두 개가 더블 오더가 얘가 두 개 먼저 가서 전투를 해결하고 얘가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가는. 네, 동시에 가는 이점을 주기 때문에 더블 오더예요. 따로 들어가면은 약하잖아요 공격력이.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안 하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더블 오더는 얘한테 이렇게 하나를 주서 이렇게 가고 저쪽에 하나 써서 뭐 또 이동만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두 번 오더를 하는 건데 그 돌격 공격할 때만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점을 주는 거예요. 더블 오더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용도로 쓰는 게 맞겠죠 사실. 그렇죠. 공격 전투에 대한 요약표가 있어요. 이거를 보면 되는데 아 처음에 이제 방어자가 포가 방어 지역에 포가 있는지 없느냐를 봐야 돼요. 디펜드 예, 그래서 이게 방어 지역에 이제 디펜드 아틀러리 파이어를 할 수 있게 조건이 갖춰졌다. 포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방어 포가 먼저 주사위를 굴려요. 그래서 1이면 꽝이고 2부터 데미지 큐브를 줄 수가 있어요. 상대한테. 5, 6이면 이제 두 개까지 주죠. 근데 만약에 포가 데미지를 하나 받아가지고 쓰러져 있었다. 포가 쓰러져 있으면 데미지를 받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주사위 굴리면 네, 데미지 받은 포는 주사위에서 마이너스 1. 네. 이렇게 뉘어져 있는 포가 있었다면 이제 주사위 결과에 마이너스 1을 하고 방어 포병 굴림을 하죠. 이렇게 되면 데미지 큐브를 줘요. 그러면 이제 이 공격자는 데미지 큐브를 받는데 뭐 이렇게 되면 회색 큐브 하나를 받으면 하나나 두 개를 받으면 되겠죠. 네.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다양한 병과가 있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데미지 큐브를 두 개를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하얀색, 회색 하나, 까만색 하나를 받는 게 맞고요. 골고루 받아야 돼요, 데미지를. 그리고 혹시 뭐 이렇게 돼 있었으면 이제 뭐 두 개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두 개를 받아도 되고, 이렇게 두 개를 받아도 되고, 뭐 이런 식이죠. 데미지 큐브 색깔을 이제 골고루 받으란 얘기예요. 이걸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포에 의해서 데미지를 받았으면 나중에 뭐 이 사기 체크를 하는 게 있는 데미지를 여기서 봤든 사기 체크는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만약 데미지를 안 받았다, 그럼 사기 체크는 이제 안 해도 되고요. 근데 여기서 또 데미지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방어 보병이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어요. 보병이나 기병이나 다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또 주사위를 그 방어자 개수만큼 주사위를 굴리거든요. 근데 이제 만약에 방어자가 데미지 큐브를 이때 만약에 여기에 3개가 있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3개가 있으면 굴리기 전에 얘를 분배를 해야 돼요 먼저. 그래서 왜 이걸 분배하냐면 2개의 데미지 큐브당 마이너스 1을 주사위 수정치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를 뭐 얘를 3개나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얘는 생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뭐 이건 골고루 안 나눠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3개니까 뭐 마이너스 1만 받으면 되겠죠. 얘는 왜 안 받고 이렇게 해서 주사위를 굴려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주사위 따로따로 굴려야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1 받은 놈 한 번 굴리고 안 받은 놈 한 번 굴리고 그래서 데미지를 주죠. 이 M이라는 건 뭐냐면 데미지를 주진 않았지만 상대편이 이제 사기 체크를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의미예요.
일단 그래서 공격, 방어자가 먼저 공격을 한다는 게 중요하죠. 네. 방어자가 공격을 해서 M이 나왔던 뭐 코에서 데미지를 받았던, 여기서 데미지를 받았던, 이 데미지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제 공격자가 사기 체크를 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경우에 데미지를 뭐 이렇게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이렇게 받았다고 치죠. 그러면 이제 데미지를 한번 분배한 상태에서는 다시 분배를 못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전투 안에서는 전투 끝나면 다시 이제 뭉쳐져가지고 분배를 안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이게 사기 체크라는 표인데, 요 위에가 그 유닛이 받은 데미지 큐브. 요거는 주사위 굴림 결과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 이제 일반 보병, 회색 일반 보병은 데미지 큐브를 두 개를 받았잖아요. 네. 두 개를 받았으면 요 컬럼을 봐요. 1이나 2가 나오면 리트릿, 후퇴를 해야 돼. 주사위가. 그래서 굴려가지고 나머지가 나오면 이제 괜찮죠. 2는 제거, 엘리미네이트. 데미지를 많이 받을수록 사기 체크 때 죽을 확률이 높아요. 이런 식이고요. 엘리트일 경우에는 데미지 하나 정도는 이게 무시될 수 있죠. 일로 시프트 되니까. 그래서 두 개를 받아도 하나를 보고 체크를 하는 거죠. 지금 하나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뭐 0이니까 안 굴려도 되는 거죠. 그런 식이에요. 아,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호텔을 뭐 안 했다. 했다. 그래도 했는데도 이제 유닛이 남아있거나, 그렇지 않았다 그러면은 공격자도 공격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공격하러 왔으니까. 공격할 유닛이 남아있다 그러면 이제 공격자가 군림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마찬가지로 아까 데미지 큐브를 분배한 거에 따라서 이 데미지 큐브마다 주사위 마이너스의 수정치를 받고요. 혹시라도 공격자가 인트렌치드 됐다. 이게 뭐냐면 참호를 완성했다. 참호를 완성했다는 건 참호 먹고 두 개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또 마이너스 1의 수정치를 받아요. 이런 걸 받게 하기 위해서 참호를 파는 건데. 그래서 주사위를 굴리면 1은 아무 일 없고 2, 3이면 D, 디스럽스, 혼란 마커를 방어자가 받게 돼요. 이건 데미지 큐브를 받게 되고요. 혼란 마커를 받든 데미지 뮤크를 받든 하나라도 받으면 모든 유닛이 마찬가지로 이제 이 사기 체크를 하게 돼요. 방어, 모든 방어자가, 방어 유닛이. 이때 폰은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쪽은 그 유닛이 받은 데미지 큐브의 개수고, 이건 주사위 결과예요. 여기 약간 좀 복잡하죠. 네. 일단은 이쪽에 있는 것은 공격자에게 유리한 것, 이쪽에 있는 건 방어자에게 유리한 걸 표시해요. 그러니까 데미지를 안 받았어도 더 받은 것처럼 하게 하는 거죠. 공격자에게 유리하죠. 그거는 데미지를 받았어도 안 받은 것처럼 하게 하는 레프트 시프트를 하는 거죠. 일단 공격자에게 유리한 상태를 보면 플랭크 어택일 때는 데미지 두 개를 더 받은 것과 같아요. 이쪽으로 더 가니까. 그리고 마을에 있을 때, 마을은 개체수복 밖에 없는데, 이 마을에 있을 때도 되게 방어에 취약한 거예요. 이 공격을 받은 것과 똑같이, 데미지를 받은 것과 똑같이 취급되고요. 디스럽티드 됐을 때는 1로 가고, 또 하급보병일 때도 1로 가요. 하급보병은 주황색이요. 유닛이 사급대병이죠. 요런 것만큼, 만약에 뭐 이게 다 해방되면 이제 일로, 뭐 데미지도 없이 6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거의 6이면 이제 5를 그냥 보는 건데. 그래서 후퇴 아니면 제거되는 수밖에 없는 이런. D는 또 디스럽트를 받고, C는 뭐냐면 카운터 어택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게 나오면 상대편이 후퇴해야 돼. 유닛이. 유닛을 후퇴시켜요. 근데 왜 카운터 어택이에요? 카운터 어택, 메인즈 원 어택과 머스트 리트리트 이미디어틀리. 공격자가 후퇴한다고요? 네, 공격자가 후퇴한다. 아, 그리고 이제 방어자 유리한 건 뭐냐면 힐이나 리치일 때는 데미지 하나가 일로 이제 까이지는 거죠. 그리고 인트렌지트 됐다. 참호가 다 터져 있어. 두 개가 있었다. 참호 마크 두 개 있으면 일로 또 하고, 엘리트 유닛일 때도 일로 이제 상관없다. 그래서 내가 이 사기 굴림을 할 때 각 유니폼을 어느 컬럼을 보고 굴리는 거냐를 결정해 따로따로 굴리기도 하고 그러죠. 이렇게 해서 한 라운드 전투가 끝나면, 근데도 아직 뭐 후퇴도 안 하고 이렇게 또 이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전투를 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방어 포병은 안 하고 이 방어자 보병 공격부터 똑같이 이렇게 진행을 하죠. 두 번 라운드 전투를 하고 이제 전투가 끝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방어자가 그래도 살아남았으면 공격자는 무조건 선택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방어자가 죽었겠죠. 근데 포 같은 경우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라운드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포는 첫 번째 전투 라운드가 끝났을 때 포가 후퇴할 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나는 이거 후퇴시키겠다. 후퇴하면 돼요. 또는 이 무병이 후퇴가 나왔어. 리트리트가. 이때 포도 같이 후퇴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후퇴를 안 하고 나는 그냥 계속 버티겠다라고 하면은 했는데 이게 다 죽은 거야. 그냥 자동으로 죽어요. 포병이 하나도 안 남았고 포병만 남아있을 때는 자동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기병은 약간 좀 틀린데 기병은 뭐냐면 기병은 이 아까 보병이 이제 데미지 큐브 6개를 할당받은 즉시 죽일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얘가 막 이렇게 여러 개가 있으면 그냥 죽이고 데미지 큐브 빼도 돼요. 근데 이 기병은 좀 좋은 유닛이기도 하는데 이동력이 얘는 일단 두 칸이에요. 이동을 오더를 받아 두 칸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근데 단점은 데미지 큐브를 4개만 받아도 제거돼요. 그런데 얘의 또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데미지를 이제 공격을 해서 데미지를 받는 순간에 그 데미지 하나를 무시하고 후퇴를 하겠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데미지를 받았다면 사기 체크는 해야 되지만 데미지를 무시하고 후퇴를 하게 되고요. 같이 있던 포병도 같이 후퇴시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이 기병의 특징이에요. 데미지를 무시하고 후퇴할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해서 이제 돌격 공격을 할 수 있고 후퇴 조건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후퇴는 뭐냐면 퇴각을 하겠다는 것은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내 퇴각하는 지역이 비어 있어야 되겠죠. 공격자는 공격한 쪽으로만 무조건 후퇴를 해야 되는 거고 방어자가 후퇴를 하게 된다면 비어 있는 쪽으로 일단 후퇴를 해야 되고요. 공격자가 들어온 지역으로 후퇴할 수 없고 또 그 지역은 이 커맨드 블록과 인접하거나 커맨드 블록이 있는 지역으로만 후퇴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후퇴를 못하고 데미지 큐브를 받아요. 사람 많이 몰렸어요. 큐브를 받고요. 만약에 또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오버스택이 된 거예요. 이게 후퇴를 해야 되는데 여기 너무 꽉 찬 거야. 그럴 때는 얘가 이쪽으로 한 칸 더 뒤로 후퇴하고 얘가 혼란 마커를 받아요. 혼란 마커 혼란이 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후퇴를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하시면 되고요. 후퇴 조건은 뭐 그거 말고 또 이제 몇 가지 있는데. 이제 이 보병이 후퇴를 할 때 이제 만약에 다 후퇴를 하게 되면 포병은 무조건 후퇴를 해야 되거든요. 이때는 포병이 데미지를 이렇게 받아야 돼요. 무조건 하나 전부 하나씩 뉘어 있었다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포격 마커는 뭐 제거되겠고요. 그리고 혼란 마커가 만약에 있었는데 후퇴를 해서 혼란 마커가 또 받게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혼란 마커는 받지 않고 데미지 마커를 받게 돼요. 엔드 그 정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돌격 공격에 거의 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 공격을 설명드릴게요. 포 공격은 아까처럼 이제 사정거리가 정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4칸까지, 여기는 3칸까지, 리치는 3칸, 힐은 4칸, 평지는 1칸인데 공격을 하면 이제 공격 굴림표가 여기 따로 있어요. 이제 4일 땐 디스럽트를 주고 5, 6일 때는 데미지 마커 하나씩 주는 정도고요. 그리고 얘가 만약에 이제 데미지를 받아 쓰러져 있었다 그러면 두 사이에 마이너스 1을 받고 굴리게 되고요. 또 상대편에 참호가 퍼져 있다. 참호 마커 두 개가 있다 그러면 또 마이너스 1으로 굴려요. 그러니까 뭐 내가 데미지 받은 포가 참호인데는 쏴도 디스럽트밖에 못 주겠죠. 의미가 크게 없고요. 그 다음에 상대편 포를 공격할지 이제 보병 유닛을 공격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포를 공격하게 되려면 포에 연기 마커가 있어야 돼요. 벌써 6시 반. 저기 커맨드 블록 사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커맨드 블록은 이렇게 하나씩 뭐 놓다 뺐다를 하지만 지금 이거 순정 이벤트 되게 이게 이제 이렇게 막 놓고 어떤 때 빼고 이러잖아요. 뺀 이렇게 뺄 때
이게 일로 손으로 들어와 다시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빠질 때는 옆으로 다 빼놔야 돼. 그리고 내가 손에 있는 것이 마지막 남은 게 놓여지는 순간 뺀 거를 손으로 갖고 오는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적으로 잘 뺐다 놓다를 해야 되겠죠. 근데 어쩌다가 뭐 이런 경우는 드문데 뺀 게 하나도 없이 다 놓여질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는 룰북에는 없는데 기계에 이렇게 질문을 해보니까 뭐 그럴 때가 되면은 뭐 이제 하나 빼고 그걸 그냥 갖고 와라 뭐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다 맞아요?